아가복음을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아가복음. 자, 오늘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려. 상당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회당장, 요즘 말하면 큰 교회를 맡고 있는, 요즘식으로 한 뭐예요? 당회장, 그럽니다. 이제 야이로라는 사람이 당회장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바라려.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를 뭐예요? 철저히 교회 지도자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던 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렸다. 아, 이건 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알았습니다. 도무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어떤 경우일까? 네? 그렇죠. 급해져. 진짜 절박해져. 그러니까 인정사정, 체면, 뭐 자기 지위 이런 것은 더 이상 볼게 없다. 너무나 지금 급하다. 해결은 예수라는 분밖에 없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급박하다. 응? 그렇지. 사람 중에 아무나 죽어봐야 그렇게 급박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여기서 벌써 봤구만. 역시 빨라요. 그렇죠. 예. 반짝반짝해요. 자,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많이, 뭐예요? 간절히 구하여. 엎드려서 절하고, 간절히. 그것도 간단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진짜 급한 거야. 지금은 죽어간다 이거예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야이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정말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부탁을 하기로 어떻게 해요? 예? 부탁을 하기로? 응? 오셔가지고, 일단 우리 집으로, 뭐예요? 오시라는 거야. 그래서 와서, 그, 우리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뭐예요? 얹어서 살렸다.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이 손에 큰 뭐예요? 효험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왜? 문둥병자도 와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예요?
손을 대는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손 대니까 뭐예요? 문둥병이 나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손을 대야 맞는가? 특히 우리 한국적인 사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무슨 안수라는 것이 성경 보면 이렇게 안수라는 것은 이거는 이런 얘기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 시대 안수라는 게 뭐냐고 하면 이 유대교에서 유대교는 사실 기독교하고 똑같아야 되는 이게 달라져 버렸어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거는 그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뭐요 죽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 근데 그 누군가가 죽어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이거든. 그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서 누구를 위한, 누구를 대신해서 그 내 죄를 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희생제물이 돼서 그 희생제물이 죽으면, 피 흘리고 죽으면 내 죽음을 면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진짜 가르침은 뭐예요? 희생제물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으로서 표현되는 희생제물이 그냥 내 죽음만을 뭐예요? 내 죽음만을 대신해줬다. 그러므로 나는 너요. 안 죽는다는 그런 그냥 그런 단순한 게 아니라 그 희생제물 자체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그 희생제물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희생제물이 그냥 어린 양이라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천지 차이가 있죠. 그 희생제물로서의 어린 양이라는 동물은 죽지는 그 죄 때문에 벌받아서 죽는 것만 면하게 해줬지 내가 영생하도록 생명은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그거를 깜빡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그 어린 양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도무지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도 보지도 않았고, 생명을 준다든가, 생명을 알면은 그 뭐를 아는 거 알아야 되는 거요.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요. 그러나 유대교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전혀 몰랐으니까 생명을 모르고 그냥 내가 죄를 지은 죄값으로 벌을 받아서 죽는 죽음만 명쾌해 주는 것이 바로 희생제물 양이었다. 그런데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은 그 희생제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자기 그다 양을 치면서 사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 가장 어리고 흠이 있고 그래서 깨끗한 양을 이제 골라야 돼요. 골라가지고 그 성소라는 곳으로 끌고 오면 거기에 이제 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뭐예요? 이 양에게 뭐예요? 옮겨서 양이 대신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걸로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 그걸로서 끝나고,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상에서 그런 animal sacrifice, 동물 희생 제사가 전반적으로 유행했어요. 그래서 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염소가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동물이 대신 죽음을 죽어주면 나는 안 죽는다. 이걸로서 뭐예요? 끝나버린 그러한 상황. 내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내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희생 제물에다가 내 죄를 어떻게 전가한다. 그건 알았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회당장이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죽어가는 내 딸의 몸에다 뭐예요? 안수를 하죠. 그래서 살리기 위하여 안수하는 것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아는 안수는 이 죄인 자신이 희생제물에다가 뭐예요? 안수해서 뭐를 옮기는 거? 죄를 옮기는 그게 이제 안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한국 경우에는 이게 뭐다 손을 대야 뭐가 다 되는 거라고. 마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손을 올리는 게더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손을 좀 얹어. 손을 얹어. 자, 그런데, 또한 가지 다른 케이스를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 여기 어떤 백부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버나움 그러면 그 유대교 본부가 있는 그러니까 종교색이 아주 강한 곳이에요. 그 미국에도 그 솔트 레이크 시티
유타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유타주라는 도시. 거기가 그 유타주의 주민 대부분이 모르몬교. 그래서 그 특히 그 솔트레이크 시티로 가면 그 뭐 거의 다 모르몬교. 그래서 모르몬교의 총본부. 자, 유대교의 총본부가 이 가브나움에 있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지 한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났다고요? 백부장이 나타났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강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처럼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군사력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군인이냐면 아마 일개 중대 같으면 몇 명이나 돼요? 중대가 또, 네? 150명,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부장 그러면 지금 하면 중대장급 되겠네. 100명.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 열 중대가 모이면 1,000명이 된다. 100명이 가면 백부장, 천부장 이렇게. 현재 백부장들은 이 로마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주 유대인들을 학대했습니다. 잘못 걸리면 이 백부장한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네. 죽어나요. 네. 그냥 금방 감옥으로 갈 수 있어. 그리고 이 백부장들은 항상 위험에 처해 있죠. 왜? 강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립, 독립을 해방을 원하는 또 뭐가 있어요? 네, 독립운동가 행동파들이 백부장을 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암살도 하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굉장히 싸나운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싸납기로 유명한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네, 예수께 뭐 하러 왔냐? 그런데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좀 도대체가 이 백부장이 예수한테 와서 이렇게 굽신거린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게 뭐가 이상해. 백부장이면 어떻게 했게? 뭐 백부장이면 유대인들 꼼짝 못하니까 그렇죠. 뭐 그냥 명령하는 거지. 야. 네가 예수야? 너 병 잘 고친다며? 따라와. 우리 집에 가자. 내 하인이 말이야. 중풍병에 걸렸어요. 한번 살려내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막대먹은 군인처럼 예수님을 다루지 뭐예요? 않고. 정말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공손하게,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또 하는 말을 또 이렇게 가만 들어보니까 상당히 뭐예요? 정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인이 재수 없이 중풍에 걸려서 일도 못하고 너는 자빠져 있으니까 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뭐요? 괴로워하고 있다. 상당히 뭐요? 동정적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뭔가 뭐예요? 예, 네, 오늘 이제 여러분 그 마음이 상당히 뭐예요? 온유해지고 긍휼이 여기는 자가 되어 있는 거야. 뭐를 받은 사람 같아요? 복을 받은 사람 같아. 네.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예요? 알고 찾아와서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백부장이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그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추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추리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군인들이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반란을 사전에 뭐예요? 막는 거예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요. 예. 이 반란을 막아요. 근데 반란을 막으려면 뭐를 잘 살펴봐야 돼. 집회. 그렇죠? 집회. 이 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집회하다가 벌써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군중 심리로 그래서 반란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백부장들은 어디서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가서 들어보고 이 내용이 반란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집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죠. 그래서 반란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해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 사람을 체포. 이제 이런 임무를 두고 있는데, 이제 예수가 집회를 하는 곳이면 사람들이 뭐예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말을 타고 부하들 무장한 부하들이 대동하고 그 집회에 가서. 어떤 성격의 집회인지 보지 뭐요?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백부장의 삶이란 것이 정말 이게 힘든 삶이에요. 항상 암살을 당할 수 있고 반란이 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스트레스를 뭐요? 많이 받으니까.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막 생활이 뭐예요? 엉망이 되죠. 그렇죠? 그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풀라고, 그러면서 삼겹살도 많이 먹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백부장이, 중대장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이 돼봐야 30대 네? 초반 중대장. 아마 제 생각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기관지 천식 그다음에 또 혈압도 뭐예요? 조금 올라가. 그 정도 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추리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천식이 오고 그런데 이제 천식이 오면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니까 술 많이 먹으니까 술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기름기 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약화돼.
아, 저 순번검 면역력이 약하다. 기름 튀는 음식 많이 먹으면 뭐야? 혈압도 올라. 동맥경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박부장이 가서 그 예수가 하는 말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 그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야. 로마에서 가르치는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대항신입니다. 대항신은 철저히 어떤 신이에요? 조건적 신. 말안 들으면 벌 주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참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유전자 켜지게 안 켜져. 유전자 켜지니까. 그 면역력이 좀, 그래서, 이런 집회를 한다면, 군중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오히려 뭐예요? 반란이 안 일어나. 그런 집회. 자기도 너무너무 좋고, 이 군중들도 너무너무 어떻게 돼?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2, 3일 후부터는 부하들 대동할 필요 없이 혼자서, 무장도 안 하고 뭐예요? 가서 열심히 걷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이상하게 밤에 숨이 막히고 기침을 하고 그러는데,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천식이 점점 뭐예요? 회복되면서 기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중풍병자나 그런 나병 환자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 병자를 뭐예요? 그냥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거 하고 뭐예요? 완전히 정반대. 그래서 이 백부장도, 유대교 지도자들 꼬라지 보면 전부 뭐예요? 위선자들이고, 포옹만 잡고, 갑질이나 하고,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이 예수는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 그래서 감동받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으니까 생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유전자들이 막혀져. 그래가지고 혈압도 다 떨어져서 이제 골치도 안 아프고, 뒷목도 안 땡기고, 이제 밤에 기침도 안 하고. 그래서 참, 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런 분이 뭐예요? 하나님. 그걸 받아들여. 그러다가 이 하인은 이제 예수님. 하인이 이제 중풍에 덜컥거려서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고 이제, 일도 못하고 누워서, 힘들어하고. 예수님의 강의를 한 열흘 정도 듣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 한 거죠, 이제 듣고 나니까 마음도 어떻게 부드러워지고.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존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사실 유대인으로서 로마 군인의 하인으로 떨어졌다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전혀 유대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백부장의 하인에 대하여 무슨 불쌍해 저런 게 다 뭐예요? 전생에 뭐가 많아서? 예, 죄가 많아서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예, 이 유대인이면서 말이야 로마 군인의 하인이 되었다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 백부장은 드디어 마음이 온유해지면서 긍휼이 뭐예요?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자기 하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까 회당장이 한 얘기하고는 뭐예요? 정반대 얘기. 회당장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오지 가지고 우리 딸한테 손을 올리고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백부장이 대답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게 다만 뭐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까?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서 손대준 일도 뭐예요? 없어. 그냥 뭐로만 나은 거예요? 말씀으로만 나왔다. 예수님의 이분의 말씀 한마디는 그 말씀은 병을 낫게 하는 뭐예요? 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경험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야이로는 뭐예요? 이 백부장이 깨달은 것을 깨닫지 맞아.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어?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절박하니까 뭐요? 와서, 예, 오셔서 손 좀 대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자, 그러나 이 로마, 유대인이 아닌 로마 군인 백부장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 야,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말씀으로만 하고.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 보고, 그래, 참, 이,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없다. 그렇게. 그러면서 백부장도 가라. 가봐라. 예수님은 벌써 그 하인에게 뭐를 보낸 거예요? 생명을. 다 생명의 힘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하인이 누군 줄 알까 모를까? 알죠. 예수님은 뭘로 보세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백부장의 하인이 누군 줄을 모를 리가 있죠.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린 것도 미리부터 뭐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를 어느 정도 알까 모를까? 네? 소문보다도 그 자기의 주인 백부장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 아, 맨날 이 새끼야 그러고 막 욕만 하고 두드려 패고 하던 이 백부장이 사람이 변해. 그리고 뭐 맨날 뭐 아이 혈압이다 뭐 네. 그러던 것도 없었지. 뭐 기관지 천식도 밤에 기침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좀더 이제 잠도 좀 잘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주인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럴 때 백부장 주인 예수님 얘기를 아마 이 하인에게도 뭐예요? 줬을 거예요. 너도 어느 날 한번 만나봐야 돼. 참, 놀라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백부장의 하인도, 예수님, 우리 백부장님, 우리 주인, 사나운 말이야, 이 군인을 이렇게 순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굴까?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이 가보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막 달려옵니다. 궁금해. 아 근데 예수님은 그 생명을 보내. 그게 이제 생명파라. 보내니까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돼 있던 거 풀리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영문을 모르겠어. 그리고 누워서 막 이렇게 막 힘들다가 근육이 풀리면서 어떻게 일어나 앉을 수도 있고 서 보니까 설 수도 있어. 그러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저기서 누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부장이 지금 달려. 달려오면서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래? 낫구나! 누워서 막 이러고 있다가 서 있으니까 낫구나! 낫구나!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어딘 야, 니 진짜 낫네! 네! 그러면서 백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 이 종은 무슨 영문인지 뭐예요? 모르겠단 말이야. 그 주인이 뭐예요? 왜 그러고 왜 하나님? 그래서 백부장이 설명을 했어. 네가 하도 괴로워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중풍, 내 혈압도 떨어지고 기관지 천식도 나아지고 그분이 이 근처에 오신다고 해서 내가 가서 늘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너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당장 뭐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이 백부장의 하인은 감동 먹었어. 왜? 왜? 백부장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찾아올 사람 한 사람도 뭐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님이 존경하는 예수님이 뭐요? 자기를 어떻게 걷었다고? 찾아오세요. 거기에 그분이 저를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종이 감동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기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동도 뭐예요? 아, 그래. 나 같은 인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그 백부장과 그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받았죠. 그렇죠. 백부장이, 백부장도 기뻐 안 기뻐? 백부장은 뭐를 하나 더 배운 거예요? 이야, 예수님은 진짜 말씀만 하니까 뭐예요? 그것을 배웠고, 이 백부장의 하인은, 아, 우리 주인 백부장님을 고쳐주신 분은 자기 같은 사람, 높은 사람이라서 고쳐준 게 아니라, 그분은 자기 같은, 뭐요? 아무 존재도 없는, 어? 이런 자기까지도 찾아와, 뭐요? 주시겠다는 분이구나를 깨달으니, 무슨 마음이 생기겠소? 예?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만나보고 적어도 어떻게는 해야 돼? 그 인사를 해야지, 감사하다고. 김영호 씨가 예의가 제일 바르네요, 여기. 어떻게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백부장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 가볼까? 아마 지금까지도 그 계실지도 몰라.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백부장과 이 하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 그 예수님은 다 이 무슨 대화가 오갔으며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뭐예요?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길을 떠났습니다. 떠났지만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뭐예요? 끝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구 감독이 찍는 예수님 영화입니다.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 감독으로서 연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영화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영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다. 그런 거를 실제로 다 영화로 찍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가자. 너 뛰어봐. 뛸 수 있지? 뛰어주는데요? 그러면서 자, 가보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가시면서 애들이 곧 올 거라. 자, 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 백부장이 군인이니까 소리가 커져. 백부장이니까 온 중대 100명의 부하를 위해서 항상 명령하고 호령하니까. 그래서 아마 백부장이 큰 목소리로 나사렛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영어로 하면 Jesus of Nazareth 딱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오는 곳. 그래서 멈춰서 뒤를 돌아서 봅니다. 저기서 막 달려. 백부장이 군인이니까 훨씬 더 빨리 왔겠죠. 그렇죠? 그러자, 주님, 내 하인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인이 뭐예요? 숨을 헐떡거리는 왔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 백부장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해줘서 다 쳐다보니까 정말 그 백부장의 하인의 눈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처럼 보일까 안 보일까. 예수님은 온유한 조용한 미소를 띠고 그 하인을 다 쳐다봅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런데 이 백부장의 하인이 다 예수님 보니까 자기를 다 아시는 분 같아. 그렇게. 그러면서 그 하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가서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뭐라 그랬게? 영호야, 네 그동안 욕받지? 힘들었지?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아세요? 내가 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돌보아왔다. 네 유전자들을 뭐해? 다 내가 조절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백부장과 그 하인은 정말 그날 뭘 받은 거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회당장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백부장의 종은 정말 이 마음으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이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로서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가 다급하니까 와서 손을, 집에 오셔서 손을, 이 말씀이 병을 고친다는 건 전혀 뭐요? 몰랐다. 이 생명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고 하면, 자, 이 백부장도 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런데 그 백부장의 고혈압 기관지 천식을 다 낫게 해줬는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 보고 네가 천식이 낫고 고혈압이 나으려면 그동안 지은 죄 모두 뭐 회개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 없어. 그럼요. 생명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리고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다라는 믿음만 가지면, 믿음만 가지면 구원을 해줘서 치유를 해줘서 무조건적 치유요. 여러분 제발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십시오. 내가 이게 지금까지 이때까지 지금 모든 죄 다 회개해야 된다 하던데 회개도 안 했는데 과연 나사 죽겠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 보세요. 그 하인이 되기 전까지 뭐 하인이 된 후라도 또 무슨 죄를 뭐요? 많이 졌어. 회개를 예수께서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으로만 하라고 백부장이 요청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말씀으로만 병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회개는 언제 하겠습니까? 이분은 참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믿고 다
다 병났고 구원을 받아들인 후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백부장과 하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무수히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이 참으로 평화로워지고 예수님 만난 것이 정말로 뭐예요? 행복하고 이제는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회개해야 구원해 주신다는 이런 조건적 종교, 그거는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종교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왜곡해서 만드는 어떤 뭐예요? 어떤 조직을 종교라고. 그래서 종교단체, 그 별로 좋은 이름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는 분? 진리를 추구하는, 진짜 그 생명을 추구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하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유전자 다 켜져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